자체 전장 부품 사업부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분을 담당한다.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우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투자 유망주 SK, 현대모비스, LG전자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투자 유망주 SK. SK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건설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한국의 대표적인 지주회사이다. ESG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으로 최태원 회장의 공격적인 친환경 성장산업 투자로 유명한 기업이다. 특히 수소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수소연료전지 1위 기업 플러그파워 지분 9.9%를 1.6조 원에 인수하였다. 플러그파워는 수소연료전지 사업 외에 수전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대량 생산에 성공한 미국 모놀리스사에도 투자했다. 청록수소는 메탄을 천연가스로 열분해하여 수소와 고체 탄소로 분해하여 생산되는 수소이다. 탄소 기체가 아닌 탄소 고체가 나오는 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수소로 분류된다. 적은 전력량과 탄소 포집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SK는 향후 5년간 18조 원을 투자하여 수소 사업의 생산, 유통, 공급 밸류 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에 필요한 부지 면적이 작아 국내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에너지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중인 수소와 관련해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검증된 업체가 SK이다. 투자 유망주 현대모비스. 차는 기계이다. 사용할수록 부품은 밝게 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는 10억대가 넘는다. 자동차 AS 부품 사업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AS 부품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AS 부품 사업을 통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고 있고 이 돈으로 현대차그룹이 진행할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UAM 등의 신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연료로 바뀌는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친환경 부품의 핵심 제조업체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개발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이고 기아의 EV6에 탑재된 플랫폼으로 대량의 배터리셀을 모은 배터리팩에 구동 모터 등을 결합하여 만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다. 전기차 시대에는 플랫폼이 핵심이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대모비스는 EGMP 플랫폼 개발로 세계적인 전동화 부품 업체로 진화하고 있다. 수소차에는 연료 전지가 들어간다. 화석 연료 대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소는 무공해 청정 에너지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고 물만 배출된다. 물론 물이 배출되면 자동차 운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습기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어 기체 형태로 물을 배출시킨다. 수소차의 핵심인 연료 전지도 현대모비스가 제조하고 있다. 2017년 충북 충주에 수소 연료 전지 전담 공장을 구축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동화, 친환경화하는 상황에서 이 둘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부품사가 현대모비스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UAM 등 현대차그룹의 신사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대모비스의 기술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주가 재평가를 기대해보자. 투자 유망주 LG전자. LG전자는 가전의 명가이다. 가전제품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2017년부터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6천억 원 차이로 근소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전제품 사업부의 가치는 2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LG전자 주가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던 스마트폰 사업부는 2021년 7월에 종료하였다. 연간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사업부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LG전자의 몸집은 매우 가벼워졌다. LG전자는 이제 가벼워진 몸집으로 전기차용 부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1년 7월 1일 글로벌 3위 캐나다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와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출범시켰다. 마그나는 벤츠 250만 대를 위탁받아 생산할 정도로 자동차 부품
완성차 생산 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LG전자는 자체 전장 부품 사업부,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GKW를 통해 전동화 부품 사업 삼각 편대를 완성하였다. 자체 전장 부품 사업부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분을 담당한다.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포테인먼트이다. 인포테인먼트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자동차 내에서 교통 상황,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음악 청취, 영상 시청, 메신저 등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 인버터, 차량 충전기 등을 생산한다. 특히 전기차는 엔진이 아닌 모터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모터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LG전자의 인버터 모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모터와 달리 필요한 에너지의 양에 따라 모터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 경쟁력을 보유한 마그나와 자동차 모터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LG전자와의 만남은 많은 투자자들을 설레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ZKW는 2018년 LG전자가 1.4조 원에 인수한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 회사로 차량용 조명, 라이다 센서 등의 전동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ZKW는 LED 주간 주행 램프, 레이저 헤드램프와 같은 차세대 광원을 탑재한 프리미엄 헤드램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이다. 라이다 센서는 자동차가 전방 상황을 인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으로 자율주행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ZKW는 유럽에서만 자율주행 특허 50건을 출원하였다. LG전자는 이 삼각편대와 함께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스마트폰을 버리고 자동차를 선택한 LG전자의 비상을 기대해보자.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관련주, 유망 주식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책을 통하여 공부하게 되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투자의 신세계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